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남 씨가 제일 먼저 체중계를 꺼내들었습니다. 운동했으니 살이 조금은 빠지지 않았을까 기대감이 앞서는데요. 그녀의 몸무게는 무려 94kg. 아니, 응. 열심히 운동하고 왔는데 내릴 줄 알았더니 안 내렸어요. 그대로요? 네. 살 빼신 적도 있으셨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많이 해봤죠. 뭐 운동하셨어요? 이거 손가락 다 꼽아야 되는데요. 다이어트 하느라 굶어도 보고 병원에도 가봤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기 일쑤. 그럼에도 다이어트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지 수가요, 너무 많아요. 매일 먹는 약만 10여 가지. 갱년기 오고서부터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한 가지, 두 가지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약 알갱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5년 전, 완경과 함께 찾아온 갱년기. 그로 인해 순남 씨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는데요. 갱년기를 거치는 동안 무려 20kg 이상 살이 쪘고 혈관 질환들이 발생하며 건강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응. 아, 당뇨. 그 약으로다가 계속 먹었었는데 이제 좀 심해져가지고 당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사하고 약하고 같이 겸해서 먹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갱년기를 겪으면서 당뇨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요즘에는 하루 한 번 혈당을 내리는 약물까지 주사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나는 이 주사는 안 맞는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순남 씨. 모든 것은 갱년기 비만에서 시작됐습니다. 애 난 후에 조금 찌더니 이제 그때는 저 계속 다이어트하고 막 이렇게 빼고 이랬는데 갱년기 온 후로는 안 빠져요, 아무리 해도. 50kg대 몸무게를 유지하던 젊은 시절. 그때는 자신의 건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부지건강하고요. 힘도 얼마나 세는데요. 남들은 3시대 됨에도 그냥 한 손으로 다 그냥 해버렸어. 그때는. 그러나 갱년기에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순남 씨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여자로 이제 다 살았는가 보다. 그냥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우울증이 오니까 누구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뭐 바깥에 나가기 싫고 사람도 싫고 그냥 싫은 게 투성이었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심각했던 우울증은 또 다른 증상을 불러왔습니다. 나무라고 꽃시장만 있으면 최고예요. 그래서 쓱싹쓱싹? 네. 근데 왜 살이 찌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많이 먹어서인가 봐요. 우울증이 불러온 증상 바로 폭식증이었습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자. 와, 진짜 맛있겠다. 밥 두 공기에 나물까지 잔뜩 넣고 만든 비빔밥. 한 입 가득 입에 넣자 절로 감탄이 나오는데요. 좋게 3인분은 돼 보이는 비빔밥을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는 순남 씨. 갱년기를 겪으며 20kg 이상 살이 찐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많이 먹었나요?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탄수화물 살찐다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먹어야죠, 그래도.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병원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아,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하신 검사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가 한 40.8 정도로 나오셨어요. 근데 저게 25가 넘어가면 비만, 35가 넘어가면 저희가 고도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도비만이신 거고 특히 저희가 성인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복부지방이라든지 내장지방이 좀 굉장히 높게 나오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혈압도 체크하셨는데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140에 70으로 좀 높은 상태여서 그런 것도 관리가 좀 필요하실 걸로 보이고요. 갱년기는 혈관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해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관 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각종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성은 완경 후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만 탈출을 절실히 원하는 분을 찾아 포항으로 왔습니다. 얘들아, 집합 다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식구가 다 모이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이곳은 강한진 씨 부부와 5남매의 러브하우스. 자, 똑바로 차려. 앞에 보세요. 차려! 앞에 보세요. 참 많죠. 오. 꼴랑 5명입니다. 다섯 번의 임신과 출산으로 살이 쪘다 빠졌다를 반복했다는 한진 씨. 5남매 육아에 다이어트가 절로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답니다. 얘들아, 이제 학교 갈 준비해야지. 빨리 준비해. 어리시죠? 네네. 근데 아이가 많아서 아내분 좀 힘드시겠어요? 아, 힘들죠. 근데 제가 또 많이 도와줍니다. 아이고, 빨래를 치우자. 5남매가 모두 집을 나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집안일. 7명 대식구답게 빨래만 하루에 서너 번씩은 하게 된다는데요. 오늘 반나절 입은 옷들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빨래하시기 좀 힘드시겠어요? 네, 매일매일 애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니까 더 많이 나오죠. 어디 그뿐인가요? 5남매 한 끼 식사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도 한참이 걸리는데요. 아이나 키우면 저절로 살이 빠진다더니 한진 씨한테만큼은 예외인가 봅니다. 살이 찔수록 몸을 더 많이 움직여보지만 여기저기 아픈 곳만 늘어갔다는 한진 씨. 살이 찌면서 설거지하는 이 몇 분도 힘이 들어 싱크대에 기대어서 한참을 쉬어야 합니다. 출산도 많이 하고 살도 찌고 이래서 그런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통증이 심해요. 살이 찌시면 더 심해지셨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살이 찌면서 무릎까지. 안 아프던 발목까지 아프고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데도 왜 살은 더 찌기만 하는지 한진 씨는 도무지 모르겠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매일 하는데도 체중이 더 늘었어요. 얼마나 더 드셨어요? 지금 한 몇 개월 사이에 6kg가 더 찐 것 같아요. 20년 전만 해도 날씬한 몸을 유지했던 강한진 씨. 10년 동안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고도비만이 되었다는데요. 더 큰 걱정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치료제요. 언제부터 드셨어요? 2012년도.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왜 드시게 됐어요? 살이 계속 찌니까 혈압이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고혈압에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가족력까지 갖추었다는 한진 씨.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는 걸 막으려면 다이어트가 우선입니다. 진아, 오늘 런닝 지금 해볼까? 어떻게 할까? 자, 오늘 인터벌로 1분 빨리 달리고 1분 걷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매일같이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건 든든한 지원군, 남편 신재협 씨 덕분입니다. 항상 아내한테 내가 자기 애기 다 놓으면 내가 살 빼게 해줄게. 그렇게 항상 말을 했었습니다. 운동은 하고 있고 꾸준히 제 나름대로 식단도 지키고 있는데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와서 계속 걱정이 돼요. 한때 헬스 트레이너로 일했던 남편과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특급 트레이닝 중인 한진 씨.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다이어트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운동을 마치자마자 향한 곳은 단골 식당. 사장님, 여기 모두 만나주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난 뒤엔 어김없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데요. 오늘 메뉴는 한진 씨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입니다.
끝나면 거의 매일 와요. 몇 인분이요? 한 번 오면 남편하고 둘이 와서 500g 정도. 식사를 하는 데는 나름의 철칙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짠 국물은 피하고 고기와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만의 경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비만균, 허미크테스균이 많고 지방 축적을 방해하는 날씬균, 박테로이데테스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만은 장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 속에서 면역체계를 활성화한 유해균과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공존하는데요. 유해균의 비율이 높으면 염증 반응이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서 비만해질 수 있습니다.